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피입니다. 제가 역사의 곡 바로잡기 연구소 역바연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5.18 관련 문제 연구 많이 했고요. 그런데 또 최근에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독도 관련 문제가 터져서 우리 연구위원 선생님들 진짜 독도 거의 책 한 권 낼 정도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도까지 이야기했으니 그리고 5.18도 자료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여러분에게 대중서로 정말 역바연에서 5.18 왜곡 관련해서 정말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책들, 독도 왜곡 관련해서 진짜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책들 준비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왜곡에 의해서 손해를 다른 나라에 의해 보아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역사 침탈에 대해서는 우리 역바연이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 쪽으로 한번 가보자. 동북공정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감정을 이입하고 있었는데 다시 일본 건이 이렇게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사고를 친 게 아니라 국내 판사가 재판관이 아니 여러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소송에서 국내 법정에서 국내 판사가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리는 소송 각하 결정을 내리는 초유의 일이 6월 7일 오늘 지금 6월 9일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만 6월 7일 그저께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촬영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몸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저희 연구실에 제가 출근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늦게 촬영을 합니다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원래 6월 10일 재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6월 7일로 당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양호 판사 역시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고 그리고 6월 7일 날 오후 2시가 원래 재판 날짜 시간인데 아니 이것도 갑자기 오전 10시로 당겨버리고 이걸 저기 소송 변호인들한테만 연락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니 이거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도대체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이 훨씬 넘었고 80년을 향해 달려가는 이때까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근본 이유와 그리고 이 김양호 서울지방법원 재판관이 법적 근거로 내세워서 소송을 각하했던 내용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역사에 무지하고 한쪽에 너무 치우친 감정적 판결을 내렸음을 저는 역사적으로 반박을 해드릴 테니 아마 김양호 판사께서 제 반박 영상을 보신다면 이걸 저랑 역사적으로 토론해서 당신이 이기면 제가 이번 판결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가야 되겠습니까? 1965년 한일 수교. 실은 한일 수교 이야기하려면 1962년에 김종필 5.18 비밀회담과 이 한일 수교 반대했던 1964년 6.3 시위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려한다 그 이야기까지 가야 됩니다만 그리고 그 배경들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만 생략할게요. 1965년에 한일 협정 체결되고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한일 기본조약에 여러분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이게 나옵니다. 현재 있어 1,080억 일본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3억 달러 받았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동두강 일본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군의 생산물 및 일본군의 영역을 본 협정에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일단 여기서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쯤 되면 구구 꼴통 보수 유튜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본 예산의 30%를 우리에게 독립 축하금으로 줬다. 일단 여러분 일본 사과하지 않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에 대해서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일 기본조약에서. 그래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독도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제1동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일본에 있는 문화재 반환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상금도 아니고 보상금조로 볼 수 있는 독립축하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3억 달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3억 달러는 무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부 차관과 민간 차관으로 5억 달러를 받았기 때문에 다해서 8억 달러를 받습니다. 근데 구구 보수 유튜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일본 1년 예산의 30%를 우리에게 준 돈이래요. 여러분 당시 1965년에 일본의 1년 예산이 얼마냐면 3조 6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걸 합치면 8억이죠. 8억 달러죠. 그러니까 대략 8억 달러면 8천억이니까 뭐 달러를 환율로 계산했을 때 1,100원, 1,200원 계산하면 뭐 1조 정도가 나온다라고 해서 일본 예산의 30%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뻥을 치는데 역사 사실을 제발 왜곡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5억은 정부 차관과 민간 차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3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천억 정도 되니까 엄밀히 따지면 일본 1년 예산의 10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30%가 아니죠. 그런데 이 3억 달러는 10년 분할 지급입니다. 10년 동안 이자 계산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 계산하지 않고 정확하게 3천만 달러 약 300억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1965년 일본 예산이 3조 6천억이었으면 이 해에 우리에게 300억 준 거야. 대체 일본 예산에 얼마를 준 겁니까? 100분의 1 준 거잖아요. 어디 30% 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은 일본 더 올라가는데? 그럼 아마 여러분 10년 후쯤에 1974년에 우리가 300억 받을 때는요. 일본 예산은 200분의 1, 3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일본원의 가치를 가진 것을 현금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일본군의 생산물 및 일본군의 용역을 법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그러니까 매년 300억씩 10년 동안 3천억이 들어온 게 아니라 실제로 한 100억 줍니다. 현금은 나머지는요 전부 다 일본군의 생산물, 기계, 부품, 일본의 기술력, 일본의 용역이 투입이 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건 일본 1년 예산의 0.3%가 정확히 맞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개발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가능합니다만 여러분 일본 입장에서는요 완전히 당시 1965년에 한일 수교 체결해놓고 나서 뭐라는 겁니까? 상품 시장을 제대로 확보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965년부터 수교를 맺은 지 지금 60년? 아니 55년이 되어 갑니다. 아 계산 잘해야 되는데 55년이 되어 갑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일본에게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무역 적자 가장 많은 폭을 차지한 나라가 일본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일 수교에서 어느 나라가 이득을 받고 어느 나라가 손해를 받는가도 한 번쯤 냉철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3천억도 아닌 약 천억에서 정확히 수치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받은 걸로 보는데 물론 그 돈을 경부고속도로나 포항제철 만든 데 들어갔기 때문에 아 그래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역시 개인적으로 부정축제하지 않고 그걸 나라 경제 살리는 데 썼으니 훌륭한 대통령이야라고 그렇게 정신승리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1965년 한일 수교 맺기 전까지 박정희가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놓고 65년 한일 수교할 때까지 약 4년간 일본 정부로부터 아이고 말 잘못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니죠. 일본의 기업으로부터 6,600만 달러 대충 700억 정도를 용돈으로 받았다는 건 이건 민족문화연구소가 미국 CIA 자료에 통해서 다 완벽하게 밝혀진 사실이고 이 700억이 당시 공화당의 창당 자금으로 쓰였고 박정희가 정치 자금으로 썼고 박정희가 개인적으로 사유화해서 이게 현재 지금까지 박정희 집안의 재산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제가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팩트가 아니면 이건 끝난 사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박정희가 이렇게 700억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래놓고 1965년 한일수교에서 이런 내용을 체결합니다. 청구권 협정 2조를 보겠습니다. 양국의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대해 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걸 확인한다. 한일 기본서 체결한 날짜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이제 할 수 없는 것을 한다. 무슨 말이죠? 국교가 이렇게 정상화되면서 한국인이 일본에게 어떤 청구권도 요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과정에서 국민 청구권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위안부로 끌려갔거나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일본에게 혹은 일본 기업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린 거죠. 이렇게 막아놓고 일본으로부터 어느 정도 돈을 받아놓고 박정희가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을 발표해서 실제로 전체 금액 약 300억 정도를 당시 징용으로 끌려간 8천 몇 건인가 8만 몇 건이죠.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치 않습니다만 그들에게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잊혀졌고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 근데 노무현 정권에서요. 노무현 참 정권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게 강제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을 약 103만 명 정도로 추정해가지고 3,600만 달러를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해라. 라는 이야기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했고 그래서 당시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이 1965년의 한일 수교 내용은 국가 대 국가 간의 배상권은 협약이 끝난 거지만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이게 국제법적으로도 분명히 개인 청구권을 국가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청구하고 싶은 분들은 청구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춘식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인데요. 실제로 징용으로 끌려가셨던 분들이 신일본제철, 뭐 포항제철의 아빠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77년 2월 24일 강제징용 피해 여운택 신청수 이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당연히 이렇게 상대로 손해보상을 제기했지만 당연히 원고 패소 판정을 받았고 당연히 일본에서는 항소 기각 판정을 받았고 일본 최고 재판소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분들이 서울중앙지법을 우리 법원에 이걸 상대로 손해보상을 제고했고 그래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다시 한번 서울고법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양승태와 박근혜 사법 거래가 있어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법원 제1부에서 이제 드디어 원고가 처음으로 이렇게 승소하게 되고 2013년에 이렇게 1억씩 손해배상을 판결하라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신일본 제철 주식회사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고 이분들이 사망해요. 근데 2018년 3년 전이죠. 대한민국 대법원이 신일본 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야 이것 봐라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분들 후손들 입장에서 일본 기업에게 충분히 이렇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그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침 이 대법원 판결이 나기 3년 전인 2015년에 후손 약 80여 명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때 당연히 신일본 제철에만 건 게 아니라 닛산이라든지 아니면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기업 16개 기업에게 걸었죠. 근데 이 소송이 와 어떻게 6년이 걸립니까? 소송을 질질 끌었죠. 그리고 이걸 2021년 6월 7일 1심 판결을 서울지방법원에서 김양호가 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요. 그러면 이제 김양호 판사가 뭐라고 하면서 이 소송을 각하시켰는지 어우 그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반박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판사 판결문을 좀 중요한 내용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와서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반박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이 한일 청구권 협정 1965년 박정희 정권에서 체결했던 한일 기본 조약 내용 안에 있는 겁니다.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와 여기까지는 정상이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박정희 정권에서 이 내용을 여기 보시면 한번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이 서로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어찌저찌해서 한일기본서 체결한 날짜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을 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 청구권을 막았고 박정희 정권이 조금 징용자들에게 이렇게 보상을 했죠. 그런데 그 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 내용에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개인이 피해를 입어서 개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걸 어떻게 국가가 막는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누군가에게 소송을 걸어서 배상을 받고 싶은데 당연히 소송 권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소송을 할 수 없대요. 무슨 말이지? 저는 이런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아무리 우리가 법적 지식이 저 바닥입니다.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에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라는 건 이거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차라리 보상을 좀 해달라. 지난번에 박정희 정권에서 조금 해줬으니까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가 보상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정확하게 일본의 극우들의 주장이고 자민당의 주장이지요. 아니 여러분 일본의 외무성이나 일본의 최고 재판소에도 개인 청구권은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일본의 재판관들 역시 일본의 사학자들 역시 개인 청구권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재판관이 우리 대한민국 개개인의 청구권을 이렇게 묵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 진짜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식민지배 불법성과 예타자본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인 법 해석이며 이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기억하는 자들이 사라지면 역사는 왜곡된다. 이게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권과 80년대까지 군사 독재 시절에도 국내에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진짜 낯짝 두꺼운 인간은 없었습니다. 왜? 실제 징용으로 강제 끌려갔다 오셨던 분들이 수두룩하게 살아계셨으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4.11로 끌려갔다 오셨습니다. 외할아버지 일본제 가위 하나 들고 귀국하셨습니다. 그게 답니다. 돈 벌어 오지 않으셨다고요. 우리 집안에서 제가 기억하는 제가 이걸 저희 어머님께 10번 이상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국제사회가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와, 미쳐버리겠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승전국 연합국도 그렇지만 아니 패전국 독일이나 일본 같은 전범국의 침략 행위는 완전히 불법적으로 이게 그냥 결론 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이 침략했던 필리핀 아까 우리 1965년에 무상으로 3억 달러 받았다라고 했습니다만 일본은 필리핀에게 1955년에 5억 달러인가 유상 차관까지 해가지고 8억 달러 여러분 우리보다 10년 전에 8억 달러 줬고요. 인도네시아 그다음 태국에게 전부 다 3억 달러 정도 배상금 지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게 불법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보다 국내법이 우선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걸 국내법적인 해석이라고 하나요? 국내법적인 해석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헌법에 우리는 3.1정신을 계승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라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에게도 분명히 임시정부가 있었고 임시정부가 우리의 정통이고 그 임시정부를 계승한 게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업 판사 당신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당신이 바로 반헌법적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용납이 되냐고요. 이 해석이.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전히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 4강 강대국들 사이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서방세력의 대표 국가라고 일본을 이렇게 죽여 세웁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아니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에서 우리 원고가 승소해서 그 배상금 1인당 1억씩 받아내면 겨우 80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돈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된다? 차라리 일본과 관계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이 전향적으로 그 징용 피해자들에게 대해서 배상해주겠다라고 해야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미합중과의 관계가 훼손. 아니 미국이 언제 징용 배상금 한국이 받아내서는 안 된다라고 압박을 넣은 적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징용 소송 관련된 우리 원고가 승소한다고 했을 때 아니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멀어진다라는 법적 근거는 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아니 이건 너무 판사의 자의적 국제관계 해석 아닙니까? 이건 상권 분립 침해 아닌가요? 아니 김앤장이 당시 이 재판에서 일본 기업에 변호를 맡았습니다만 김앤장과 일본을 적으로 두기에는 좀 두려웠던 것입니까? 도대체 제가 무슨 이건 이해가 됐냐고요? 이건 그냥 껄껄하고 웃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일본에게 강제징용 끌려가서 월급도 받지 못한 내 아버지의 한수로 믿으니 그거 일본 기업이 배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데 왜 이게 미국과 외교 문제까지 가냐고요. 와 진짜 이상한 판사네.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강제징용사안. 강제징용사안 외에도 대한민국 영토 중 한 도서 지역에 관한 영유권 주장사안. 와 독도까지 이제. 그리고 위안부 사안이 있는 바 세 사안 모두 또는 일부가 국제재판에 회부되면 대한민국으로서 모든 사안의 승소에도 얻는 것이 없거나 승소에도 국제관계의 경색으로 손해인 반면 와 이제 이 정도 되면 진짜 와 방금 욕할 뻔했습니다. 이거 진짜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까? 와 저 말문이 막히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김양호 판사라는 사람이 역사인식이 부족한가, 잘못된 역사해석을 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반박을 하고 싶은데 이게 솔직히 반박할 가치가 있는 문장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로 독도를 끌고 가고 싶어하는 건 일본의 입장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이유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징용과 위안부는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고 싶어하죠. 근데 일본이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징용이나 위안부나 일본의 역사학자나 일본의 사법부에서도 국제재판소로 가면 무조건 패소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미리 우리가 질 걱정을 한단 말입니까? 한산라도 패소하면 국경 및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 명백하대요. 아니 근데 승소에도 얻는 것이 없겠대. 아니 아우 지가 왜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해? 대통령이야? 외무부 장관입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합리적으로 반박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법정에서 재판관이 내릴 판결문의 내용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너무 자신의 정치 논리와 외교 논리가 다 들어갔잖아요. 너무 자의적 해석을 강하게 하고 있잖아. 어우. 마지막 보겠습니다. 본인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위하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 헌법기관의 헌법과 국가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와 헌법과 국민을 수호한다는 사람이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근데 임시정부를 완전히 개똥으로 만드는 판결문을 써놓고 극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을 수호하기에 네가 뭔데 국민을 수호해. 국민이 원하는 판결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완용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백성을 위한 거다. 이게 구구 보수들이 이완용의 멘트, 이완용을 변호하기 위해 쓰는 말인데 이게 이완용하고 똑같은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판사가 너무 자의적 해석을 해가지고 일본 침략의 불법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 이거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건 진짜 역대 최악의 판결이다. 와... 아직 제가 흥분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야 너 이런 판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진짜 이게 와 이게 백주대나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기도 하고 문제는 이 정도 판결문이 나왔고 강제징용 피해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전에서 최초로 우리 원고가 패소하는 판결이 나왔으면 이건 현재 지금 대통령 후보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판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좀 명확히 밝혀서 자신의 외교관과 자신의 역사관을 좀 드러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권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고 또 지금 이 관련해서 나름 진보 정당들은 전부 다 논평을 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목소리로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만 보수 정당이라고 자처하는 그 정당에서는 단 한 줄의 논평도 없고 그 정당에 지금 당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 후보들 역시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니 도대체 그 당은 친일정당이네. 친일정당의 당대표 후보 경선하고 있는 거네. 이상!